Welcome to visit NCMTV.하나님의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역대하 20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주십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실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맞다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아실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가 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와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개국 1주년을 맞이해서 서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의 축제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언제까지니까 제목을 가지고 시를 낭독했던 강나리 목사님과 같이 지금 우리는 1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한 해 동안 이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그 하나님의 많은 은혜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축제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구의 종말은 돌아가고 있고 지금 이 세상에는 무언가 축제보다도 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살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20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여호사밧 왕의 시대에 외국의 군대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와서 100만의 군대가 되었고 그들을 대항하려고 하니 이 여호사밧 왕이 볼 적에 본문 말씀 그 밑에 12절 말씀에 보면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심정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심히 꽂아 원할 적에 하나님의 신이 노래하는 야시에게 임했고
야훼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찬양하며 나아가게 될 적에 여호와의 위력이 원수 군대를 물리치게 하셨고 그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주게 하셨나이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처럼 이 세상은 뒤숭숭하고 그래요. 며칠 전에 울산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서는 어려움이 왔다고 세상에서 아주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 한 청년은 밤 11시 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말세가 됐나 봐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일어났대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이 가까웠고 주님의 심판이 가까웠을 적에는 죄악을 허가한 것 같이 가장 이제 기쁜 죄악 가운데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예배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배 속에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향한 주권적인 신앙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도 다스리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이 전에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적에 기도한 기도에 응답을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 왕은 애굽에서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적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승리의 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위력을 보고 복을 받고 문제 해결받는 성도들이 되려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찬양 있기에 앞서 먼저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에 힘입기를 원하여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데 부르짖음 속에 야시엘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본문 말씀의 내용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야시엘 왕이 선지자를 신뢰하라. 아멘. 여호와를 신뢰하라. 아멘. 그러면 견고케 하리라. 아멘. 형통케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쟁에 임할 적에 군사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노래하는 사람을 앞세워서 군사들을 앞세워서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병을 주어서 원수를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오늘 찬양을 드릴 텐데 이 찬양 속에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이 찬양 속에 우리의 간절히 간구하는 소원에 응답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찬양 배후에 기도가 있어야 되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인즉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적에 믿음이 없는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을 바라보고 궁상 떠는 우리들이 되지 말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 구원의 역사를 믿으면서 능력 있는 찬양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찬양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해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치료 역사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해야 됩니다. 저는 어제 그저께 우리 정재남 목사님 교회에 가서 제가 이 인생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 찬양에 대한 말씀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을 부르도록 지급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한 말씀을 쭉 성경 구절을 일컬어서 말씀해 주시고 찬양해야 될 목적이 쭉 열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중해서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찬양해야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기 위하여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하기 위해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알리기 위해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해야 되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기 위해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리기 위해 찬양해야 되고 은혜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찬양해야 된다. 이 말씀 위에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위력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역사하셨던 본문 말씀 그 이후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어요.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걸 알아야 돼요. 기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이 중요해요.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들으시도록 찬양하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군사가 중요할지 모르지만 찬양대가 더 중요했고 찬양대가 하나님께 부르게 될 적에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옷을 지어입히면서 경건한 찬양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찬양할 때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영광 받으시고 축복 주시고 문제 해결받는 충만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국제선교방송국 1주년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감사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렸나이다. 주여 부족하고 무능한 저희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적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였나이다. 우리 주님 앞으로 우리 이 방송국을 통해 쓰실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들은 모르나 능력 없고 힘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게 될 적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하심이 원력의 머리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위와 직장위와 교회위와 방송교회의 이 나라 이민족위에 영원 영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